거지지만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용돈도 주시고 그랬는데 받았으면 받은 마치 값어치를 해야지. 그렇죠. 아유 죄송해요. 동동구름 한번 하자. 독사같이 생기 저거. 아이고야 마누라 힘들다 하는데 더 힘든 걸 시킨다네. 저는 저 삼순이 죽는 날이 제 생일날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 삼순이 앞으로 보험 3개를 들어놨는데 7,500만원 타거든요. 7억 5천 아니고 7,500만원. 야, 제발 좀 저 눈깔 빠졌으면 좋겠는데 죽질 않아요. 아유 진짜 환장하겠어요. 아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 삼순이가 아, 또 마지막으로 예, 우리 저 동동구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동동구름은요 여자의 몸으로서는 하기는 참 힘듭니다. 이 북의 무게가 25kg에서 30kg 되거든요. 예, 그래도 오늘 토요일이고 관광객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셨으니까 마지막으로 멋지게 동동구름 공연 한번 올려봐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래자랑 접수하실 분들은 자, 음향실에 오셔서 노래를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착순 20명 딱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유. 자, 우리 강원도 아지포 예, 하나 페스티벌 품바 공연 7도와 삼순이가 여러분들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삼순이가 뒤에 걸렸어요. 뒤에 예, 됐습니다. 아휴, 죄송해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숨 좀 쉬느라고. 아휴, 그리고 이게 무게가 진짜 한 25에서 30kg가 나가는데 제가 암만 뚱뚱해도 그래도 여자다 보니까 요런 놈을 매면 힘들어. 아휴, 자, 동동그리무 잘은 못해요. 잘은 못하는데 우리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우리 어머니 시절에 어린 시절 이제 구름을 팔고 바퀴약 팔아요, 쥐약 팔아요 할 때 이거 메고 다니시던 박물장수들 그거를 옛날 전통 문화를 한번 계승해보고자 잘은 못하지만 잊지 말자고 삼순이가 시연을 하는 거니까 못해도 잘한다고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악 준비됐으면 갑시다.
우리 주민분들, 관광객 여러분들을 위한 시니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우리 관광객 노래자랑 시간을 함께 이어줄 MC 강남일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일 선생님이 나오시면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일 선생님 나오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